일단 오늘 첫 번째 팬 사인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층뿐만 아니라 2층에서도 진아 여기 봐줘, 여기 좀 봐줘.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어렸을 때 저도 형이랑 저랑 갭 차이가 컸어요. 형은 항상 회장을 했고요.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지금도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회장만 했는데, 네. 어머니가 굉장히 형만 이뻐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생각보다. 아이고.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안쪽에 계시네요. 왜 나만 안 보이지? 저기. 네. 중앙에 왼쪽에 맨 아래쪽에.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어머니.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미들도 사랑해요. 화를 내도 카리스마가 없어요. 항상 동생들 장난을 잘 받아주지만 지나쳤다 싶을 때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내는 게 별로 못낸다기보다는 싸움으로 번쳐가지고 내가 위험있게 분위기를 잡았으면은 안 이랬을 텐데 하고.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에이, 그래도 말하잖아요.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제가 전체적인 요리를 막 잘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형같이 이렇게 착한 형이 좋냐 아니면은 착한 맏형이 좋냐 이거지. 정확하게 이거지. 진영 같은 맏형이 좋냐 맏형 같은 맏형이 좋냐. 그래서 나는 뭐지, 야 나는 그래도 진영 같은 맏형이 좋다. 그래. 오디션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디션 때는 뭐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뭐 불러야 될지, 뭐 박자 뭐 이런 개념 다 몰랐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는 시작의 단계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걔들 잘 때 운동을 하곤 하는데 언제쯤 내 몸에 근육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몸에도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날이 온다면 나도 혹시나 춤을 잘 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작은, 진짜 정말 작지만 정말 작은, 엄청나게 작은 기대를 한번 해본다. 호텔 방에서 혼자 새벽까지 계속 연습하는 형도 진영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혼자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형이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뒤에 몰래 나를 우리 팀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석진 형이 연습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뭔가 눈에 띄게 연습하는 모습들이 근데 결과물을 어쨌든 보여주는 형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저한테 수식어를 뭐 노력형이다 혹은 뭐 부지런하다 한결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난 오히려 이 수식어 진영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물론 난 이거는 멤버들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뒷바뀌는다 쳐다보지 마. 이거 지금 빨리 딴 데 쳐다봐. 아니 근데 이 형이 또 일에서는 또 엄청나게 좀 노력 진짜 많이 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온 할 때도 따로 보면 레슨 받고 열정이나 사실 7년 차에 이게 따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그때 저 진짜 형 대단 제가 그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형한테 완전 대단하다 이러면서 왜 하는 거예요? 정국이가 하길래 그렇게 특출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쓴 가사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 뭔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쓴 가사를 이렇게 우리 팀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니까 설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작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 피파니의 제 멜로디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냥 먼저 저는 아직 비트를 찍지를 못해서 비트를 받아요. 뭐 저희 슬로우 레빗이라고 이번에 피파니 비트를 써준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비트를 받아가지고 그냥 입으로 그 비트를 들으면서 입으로 흥얼댑니다. 뭐 이러면서 흥얼대다가 괜찮은 멜로디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 비트와 잘 어울리는 멜로디가 나오면 그걸로 핸드폰 같은 걸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들고 가요. 한 하루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한 20, 30개 정도 쓰는데 그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29개 내지 30개는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한 길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썼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작곡가 형한테 들고 왔더니 제가 사실 버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괜찮다고 이거 느낌 있다고 이거 살짝 느낌이 올드하긴 한데 이 비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좀 영국 팝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질러했는데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2주 정도 그 멜로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뭐 A파트나 다른 파트 브릿지나 뭐 이렇게 다 열심히 쓰고 바로야. 야, 그거야. 괜찮아. 네. 빨리 모여봐. 네. 기다리면서 첫 방 멘트 좀 딸까. 약간 오랫동안 준비한 거에 비해서 한 번에 끝나니까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끝나고 내려와서 이 마태형이 또 울고 있으니 참. 또 가슴이 또 뭉클해진 그런 기억이 있어. 바지 내려갔다고. 저 방금 안 울었는데. 실수 한번 했다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아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 안 그러세요. 초반에 저희가 뭔가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는데 이 형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숙기도 없고. 좀 조용조용한 친구였어요.
항상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데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개그라든지 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별로 비추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김석진으로서는 그 이렇게 방송에서의 진과 평소에 김석진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석진을 진화시켜야겠다. 김석진 진화! 절대급 진화로! 사실 Love My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법인데 저도 데뷔하고 얼마 후까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애가 지금은 굉장히 넘치고 노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노력만으로도 자기애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매일 칭찬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애초에 큰 고민이라면 멤버를 다 같이 불러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소소한 고민 같은 건 그냥 없는 셈 치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힘들 땐 지금처럼 가벼운 분위기인 게 차라리 다행이죠. 왜냐면 제 고민을 스스럼 없이 들어주고 고민 있을 때도 얘기하고 왜냐면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자꾸 뒤에 두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거 말이 깜짝이야. 아, 진짜. 내려가실 때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네? 아, 이거 진짜 못 뛸 것 같은데. 아. 뛰어야 되죠. 이 밑에 먼저 아시고요. 양손 떼시고요. 준비 되셨나요? 네. 화이팅! 3, 2, 1, 점! 있지! 점! 있지! 있지! 와, 네! 살려주세요! 아, 진영 잘 뛰었어요. 별로 두번 멈춘 것 같아요. 맞고 멈춥시다. 잘했어, 잘했어. 어디였어요? 울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It's never intended, but it feels like I'm using you guys to love myself. So I want to say one thing. Please, please use me. Please use BTS to love yourself. 사실 이제 진영에서 따온 겁니다. 내가 항상 까불거리고 항상 막 화나고 듣는 이유가 내가 까불거려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웃어서 더 행복하니까 날 행복하게 하려고 듣지 말아 상대방이 이용하는 거야. 상대방을 웃게 해가지고 나를 웃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사람들 웃으니까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인생에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80점 드리겠습니다. 어? 둘 준 거 아니에요? 나 한 98점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95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 같은 부분을 들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멀드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한 달을 넘게 두 달을 넘게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포함했죠. 아, 그 포함했죠. 난 전체적인 점수보다는 그 노력의 점수를 준 거지. 저희를 싫어하실 수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 노래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노래를 한 번쯤 들으면서 가사를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사실 Love Myself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법인데 저도 데뷔하고 얼마 후까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애가 지금은 굉장히 넘치고 노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노력만으로도 자기애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매일 칭찬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일이 안 될 때마다 자기를 꿇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더 잘할 거다 괜찮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다음 성공을 위해 이렇게 좀 발판이 되었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되면은 역시 그래 역시 잘했다 역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역시 나는 최고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잘한데 그래. 아니 내 말이 인성이 되게 훌륭하다. 원래 진짜 감동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한데 저라서 맞는 것보다는 인성이 워낙 잘한다. 제가 맛을 한번 봐요, 발가락으로. 발가락 한번 봐. 야, 기포 보이는데? 무슨 맛이야? 따뜻한데요? 따뜻하다고? 따뜻한데? 따뜻하다고? 왜? 콩 때문에 그래? 약간 뜨거우니까 형 남는 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해하세요. 아, 물이 안 차갑대요. 아, 진짜. 왜요? 저거 약간 진실된 분위기 같아. 진짜 진실된 분위기. 어, 형. 어? 어, 형. 야! 거짓말에 능하네.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에 능하네. 이 당시에 물이 더 따뜻할 수 없지. 먼저 먹었지. 감당해. 이 잠옷은 뭐야? 어! 둘이 방방박사 마마도 한번 하고 싶지. 자, 우리 공연 잘 합시다. 네, 오늘 또 내 형들의 기억, 공연을 기억하면서 빠져보자. 빠져보자! 앞에 막 이렇게 막 막 그 저희 이제 뒤에 서 있었어. 근데 이제 그날 이제 MC를 본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제 진 씨가 그러니까 놀아줘 형들이 저 뒤에 그냥 있는 게 좀 짠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제 팔짱을 끼고 무대 앞으로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 씨가 데리고 나오시네. 네네네. 진 씨가 빡줄박이 나오네요. 저도 지금 이게 해도 되나 싶고. 아. 같이 이렇게 앞에 붙이라고 들어가니까 팔 계속 끼고 신호게 저도 이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가 마음 씀씀이가 네, 그러니까 마음 이쁘다. 네, 선배가 저렇게 뒤에 놓고 얼마나 뻘쭘하실까 막 이래서 막 그런 모습에 특별히 좀 자, 저희가 어쨌든 오늘 뭐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도 좀 적고 해가지고 그렇지, 아미 진짜. 여러분들과 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항상 뭐 이런 자리는 형이 다 한 거 같아요. 다 제가 마련했죠.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만족하실까 소리 질러!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올해 저희들끼리 같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그 바쁜 시간 와중에 같이 놀러 가준 멤버들에게 참 감동했었습니다. 시골 근처로 가서 뭐 딸기도 따고 진짜 밤새도록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새벽 3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죠. 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진짜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많이 떨었죠.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아. 깊은 대화야 나. 깊은 대화. 뭐 슈가 형도 그렇고 정국이도 그렇고 뭐 몇몇 멤버들의 이제 작곡한 곡들을 들어봤었어요. 아. 거기서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나 믹스테이프 되게... 나오기 전에 곡도 들려줬어. 네. 저는 항상 이 어떤 상황에서 좀 밝게 살자. 오, 형감자. 네, 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제가 항상 밝게 이끌라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가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도 밝게 가고 싶은데.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밝게 가는지. 그렇죠. 네. 아니 형 역할이 커요. 진짜요. 진짜. 근데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 게 형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마다 형 모토가 그거인 만큼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잖아요 형이. 근데 형 덕분에 우리가 되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나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오글거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나 그거 어느 때 제때 느꼈냐면 아는 형님 때 형의 대화를 시작으로 그 형님들이랑 굉장히 좀 편해졌었어요. 고분부터 했거든요. 네, 형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생각해가지고 실수할까봐. 근데 형이 되게 약간 말투 막 재밌게 해줬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우와! 네. 이것 때문에 좀 기분 좋았어요. 조승과 호동 형님이랑 승훈 형님이 아 쟤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사이 엄청 좋았어 지금. 네, 되게 사기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아니 진짜 2만 명 앞에서 공개하는 애들이 그 조그만 세트장이 되게 무섭더라고. 아,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예능을 있구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하더라 우리가. 그렇죠. 네, 진영 덕분에 정말 그날은 되게 나 너무 나 똑같아. 아, 한번 쳐 진영. 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도 밝고 가볍고 정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도 굉장히 자주 우울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남들한테 내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어쨌든 저희 우는 걸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신 거니까 저희 감정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다음 저희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요.